우리는 지도자가 없다. 스코틀랜드 왕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떴다. 탐욕스러운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와 프랑스를 정복한 후 남쪽에서도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를 주목하자 하일랜드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잉글랜드군은 수천 명의 장군병, 수백 명의 기사, 수십 개의 공성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스코틀랜드에는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밖에 없다. 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강력한 군대를 키워내야 한다. 이제 스코틀랜드도 적게나마 병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에드워드 1세를 물리치려면 더 많은 병력과 금고의 금을 늘려야 한다. 주변에 있는 모든 돌과 참나무들이 곧 우리의 피로 물들 것이다. 옛말에 군대의 진군은 배고픔에 좌우된다고 한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양을 키워왔지만 군대 식량을 보급하는 일은 양을 키우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껏 모은 병력마저 다시 붕괴될 것이다. 악명을 떨치는 에드워드 1세는 웨일스, 잉글랜드, 프랑스에서 잔인하고 무자비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전투를 하였다. 그는 정말로 두려운 적이다. 잉글랜드군은 베릭 어폰트 위드 마을을 약탈했다. 말은 전투라고 해야 하지만 그건 실로 대학살이었다. 우리가 군대를 키워내지 못하면 학살은 계속 자행될 것이다. 에드워드 1세가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 대해 하일랜드에 있는 모든 마을이 치를 떨고 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던발을 이뤘고 스코틀랜드 수비대는 흩어져버렸다. 잉글랜드군은 규모와 훈련에 있어 우리보다 우월하다. 그들과 대적하려면 그들과 싸울 새로운 병사를 모집해야 한다. 이제 양치기들을 병사로 키워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국경에 시민군을 배치하자 잉글랜드군도 진군을 늦췄다. 하지만 잉글랜드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에드워드 1세는 악명 높은 장군병들을 아직 배치하지 않았다. 시민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다. 더 발전된 무기가 필요하다. 스코틀랜드군을 지휘하는 거인에 대한 소문이 남쪽에 퍼지고 있다. 거대한 검으로 땅과 사람과 말을 동시에 갈라버린다고 한다. 이 거인이 잉글랜드군의 전진을 막을 수 있다면 무기를 개발하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대장장이는 검을 만들고 화살장이는 화살을 만들고 있다. 에드워드 1세가 퍼스시를 침략하고 약탈했다. 더 안 좋은 것은 그가 전설의 스콘석을 차지하고 스코틀랜드의 왕이라 자칭했다는 사실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스코틀랜드군의 사기가 떨어져 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전설적인 스코틀랜드 거인이 존재한다면 다음 격전지인 스털링에 병력을 이끌고 와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소규모 전투를 벌일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악독한 에드워드 1세는 무장병, 중기병, 그리고 궁사들로 편성된 병력으로 호스강을 건너 스털링 마을을 위협할 것이다. 새롭게 편성한 아군은 남쪽에 진지를 건설하고 잉글랜드군이 대비하기 전에 공격할 예정이다. 스털링은 첫 번째 대승이었다. 해안선은 아군이 점령했으나 다리는 그 거인의 스코틀랜드 병력이라고들 했다. 이제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잉글랜드군의 천적 윌리엄 월리스. 에드워드 1세는 윌리엄을 반역자라고 했다. 하지만 윌리엄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으니 반역자가 아니라며 맞섰다.
윌리엄이 우리 군대를 지휘하자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이제 우리의 불행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 스털링 전투에 재정을 전부 쏟아부었기에 잉글랜드군이 지배하고 있는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더욱 키워야 한다. 시장을 건설하고 우호적인 부족의 마을과 교역로를 연결해야 한다. 스털링 남쪽에 세계의 성스러운 유물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윌리엄의 군대가 이 유물들을 획득하면 아군의 사기가 크게 오를 것이다. 세계의 유물을 스코틀랜드 교회에 안전하게 보관하자 우리가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에드워드 1세에 대항할 수 있는 병력을 보유했기에 잉글랜드 군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콜커크를 향해 남쪽으로 진군하여 윌리엄 월리스의 군대와 합류하고 잉글랜드군의 성을 공격할 것이다. 콜커크 주변의 저습지대를 확보하려면 성을 건설하고 단기간 내 성벽을 최대한 많이 건설해야 한다. 성벽으로 방어하는 동안 잉글랜드군 성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공성 무기를 만들 것이다. 성이 건설되면 윌리엄 월리스가 아군에 합류하여 에드워드 1세와 잉글랜드군을 공격할 것이다. 콜커크 전투는 아군이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병력수와 사정거리에서 잉글랜드 장군병에게 밀렸음에도 승리할 수 있었다. 잉글랜드군 성은 무너졌고 그 위에 스코틀랜드군 성이 건설될 것이다. 윌리엄 월리스는 승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하여 스코틀랜드의 여러 귀족들이 그와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 윌리엄의 검은 길이가 무려 167cm,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졌다. 윌리엄은 자신의 검으로 에드워드 1세의 목을 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전쟁하는 법을 익혔다. 이제 잉글랜드인들이 공포를 느낄 차례다.